고든 코웰 신학교 데이비드 파머 교수가 신약 성경을 한눈에 이해하도록 돕는 개관서를 펴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데이비드 파머 교수의 신약 개관서입니다. 구약을 읽다와 호흡을 맞춘 이 책은 구약을 통해 약속한 메시아의 탄생에서 죽음과 부활,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까지 구속사의 큰 그림을 소개합니다. 신약 신학을 위한 전문 지식과 함께 신약 성경 전반을 폭넓게 담고 있어 평신도들이 읽기에도 좋습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성경을 배치하고 연대표를 제시해 신약 성경을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신을 둘째 아들이자 당신의 형제로 소개하는 신동필 작가의 묵상집입니다. 당신을 위로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책은 신앙적 사회생활에 익숙해진 기독교인을 향해 뼈있는 재담들로 일침을 가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도전합니다. 두 문장을 넘지 않는 짧은 글들에 현실을 반영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어 여운을 남깁니다. 서울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가 전하는 주기도문 강해서입니다. 책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9개의 내용으로 나누어 기도의 우선순위와 기도의 목적, 기도자의 마음가짐 등을 제안하며 주기도문을 통해 올바른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자의 진솔한 경험과 고백이 녹아있어 감동을 줍니다. 참된 예배에 대한 탐구서입니다. 책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5장에 나오는 세 번의 예배 장면을 살피며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틀과 기준을 세워갑니다. 총신대 김희석 교수가 예배의 본질을 충분히 추구하도록 질문과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책으로 추천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